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윤 총장이 정치 참여를 생각한 그날 김동훈이 그 정도 급이 되는지 찾아왔다는 여권 인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이러니 나라 기강이 서겠나? 팩트에 집중하세요. 네. 야권 대선 주자에 대한 공작 의혹이기 때문에 우선 의혹 자체로 굉장히 거대한 겁니다.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에 공당의 대표가 부안해도 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준비한 일입니다. Y를 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공작설이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대변인을 잠깐 맡았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여권 인사가 자신을 찾아와서 본인 관련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변모없습니다. 여권, 정권에 사람이라는 사람 찾아주겠습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은 법정 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했습니다. 제 얼굴과 이름이 언론에 도배가 됐습니다. 윤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던 그날 사태가 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공작입니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의 주장을 저희가 한번 입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네. 여권 인사가 본인을 찾아와서 Y, 그러니까 뭐 윤 전 총장으로 추정되는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라 했다. 일단 시작을 좀 해볼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이라면은 뭐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2002년에 뭐 김대엽 씨 문제라든지 뭐 지난 2017년에 드루킹 그 여론조작이라든지 아 이런 그 전례가 있었고 최근에도 어떤 검찰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주변을 좀 강력하게 수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윤캠프 쪽에서 보기에는 잘 나오는 여론조사를 하던 그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중단한다든지 이런 신호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의심이 아니 그럼 실제로 정치 공작이 있었던 건가 하는 이제 우선적인 이제 의심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알려진 게 적고 이동훈 전 그 논설위원의 이제 주장의 성격이 강하죠. 언제 어디서 누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누가죠. 이동훈 전 위원은 정권 여권 인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권 인사냐 여권 인사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정권 인사라면 지금 문재인 정권 인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 폭로한 게 지금 주장한 게 사실이라면 이건 굉장히 커다란 그 정치적 스캔들이 될 수도 있고 여권 인사라고 하면은 지금이 대선 시기다 보니까 여권이 좀 분할되어 있습니다. 후보부터 6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중에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속하지 않은 범여권 사람일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고 이동훈 위원이 본인이 그 기왕에 주장을 했기 때문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번 대체적으로 어떤 합리적 추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김근식 교수님. 예. 이동훈 전 의원이 여러 주장을 하면서 뭐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는 여권 인사의 말도 인용했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도 하면서 그 본인 관련 의혹들이 언론에 불거진 게 바로 윤 전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바로 그날이었다. 이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사건이 실체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문제 제기란 이동훈 논설위원이 이제 여당의 공격도 있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그럼 일정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주면 같이 조사를 해보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진전된 팩트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이게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동훈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의 윤석열 총장 대세론에 대해서 워낙 기세가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권이나 여권 후보 쪽에서는 어떻게든 윤석열 총장을 좀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뭐 유혹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시켰든 시키지 않았던 저 이동훈 논설위원이 가가지고
그 향응 받은 거, 접대 받은 것을 빌미로 해서 뭐 저는 거래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거 심각한 이제 정치적 차원의 공작이 되는 거고요. 네. 그 가능성도 하나 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라임 사건에 김봉현 전주란 사람이 재판 때마다 정치인 이름을 불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뭐 줬다, 뭐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체가 사실 그 다음부터는 용도사 혐의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또 조사를 받고 또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또 다양하게 이것들을 또 카드로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예. 일단 뱉어진 이야기고, 그리고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상당히 지금 관심있게 보는 사안이어서, 저는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기를 좀 잘 봐가면서 하겠지만, 분명히 자기 이야기를 좀 더 진전시켜서 실체와 팩트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게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 정권과 여권 측에서 누구와 했던 간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공작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하. 그런데 Y가 윤 전 총장인지 딱 부러지게 말은 안 했어요.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기자들이 이 의원을 따라 붙었는데요. 바로 화면을 저희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냥 캠프에서 사퇴하신 게 이건 관련이 있나요? Y가 누구입니다. 아,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Y가 윤 총장인가요? Y를 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경찰에서 조율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자,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있는 그대로.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 했다는 거예요? 공작이 무슨 뜻입니까? 자, 있는 그대로 그냥 보도하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할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Y를 치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김종욱 교수님. 잠시 화면이 이제 다음 화면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동훈 전 대변인은 본인 스스로가 피의 사실 공표에 어찌 보면 희생양이 됐다라는 얘기를 쭉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 화면이 준비가 돼 있나? 예. 경찰과 언론의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언론 플레이라는 것은 유례없는 인권유린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어제는 본인 관련, 금품 수수 관련 혐의에 대해서 8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부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 매우 엉성한 지금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Y가 누군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권과 정권의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Y를 친다고 그러는데 뭘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친다는 거죠? 그때 본인이 저는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러니까 뭐, 치는 내용이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뭘 못 하겠는 것인지. 그러니까 아무런 실체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 갖다 제기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좀 물타기 아닌가 느낌이 드는데, 본인이 만약에 혐의가 없는데 왜 대변인직을 그만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은 그런 거예요. 골프장에 오전 큰 비가 와서 라운드를 안 하고 그냥 아침 식사만 하려고 그랬다. 근데 갑자기 치게 돼서 중고 골프채를 빌려서 그냥 쳤다. 줬어야 되는 건데 안 줬어요. 그리고 나서 집 창고에다가 그냥 아이언 세트만 보관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건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본인이 자기의 재판을 유리하게, 뭐 제가 볼 때 검찰에서 피사실 공포했다고 얘기하면 검찰 내부에서 그걸 조사해서 피사실 공포한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처벌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만, 제가 볼 땐 지금 갑자기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갑자기 공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온 내용 자체를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공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재판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좀 정확히 예를 들면 진짜 그 Y가 누군지, 그다음에 여권 정권의 사람이 누군지, 신담 뭐로 칠 건지, 이 정도는 얘기하고 난 다음에 공작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 정도도 얘기하고 공작이라고 얘기하면 세상에 공작이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빨리 밝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당장 밝히지 않겠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예.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셨어요. 정명 의원님은 글쎄요, 이게 공작이라는 거를 본인이 주장하려면 좀 합리적 근거가 나와야 될 텐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니, 그 저는 이분이 지금 그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예. 근데 아무런 거 없이 이렇게 얘기할 리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앞으로도 재판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녹음을 해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일단 보여져요. 어떤 한 여당 인사가 본인을 회유한 녹음, 그렇죠. 녹취를 받고 있을 것이다. 녹취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갑자기 그때 당시에 그 캠프를 그만뒀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 그때 이미 본인은 다 알고 그 전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알게 되니까 그만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뭐냐면 그 대선 선언을 한 그날에 이게 이제 언론에 뿌려진 거죠. 다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저는 그건 우연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을 지금 그 이동훈 전 대변인이 그 부분을 지목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저 부분이 사실이라면 Y를 치면 내가 봐주겠다. 경찰하고도 다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일단 협박죄가 돼요. 일단 협박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법 개입, 경찰이 개입한 거니까 이제는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 울산 왜 울산시장 그 선거에 개입했잖아요. 청와대가 공소사실에 다 나와 있지만 그것도 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잖아요. 팩트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협박죄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불법 행위로. 네. 그다음에 피해 사실 공표는 뭐가 핵심이냐면 그냥 단순히 뭐 금품 수수 의혹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래도 어물쩡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골프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피해 사실 공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냥 골프채를 받은 것 때문에 대변인을 그만뒀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여지가 없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예. 그렇지만 이건 뭐 윤석열 전 총장을 치면 뭐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 협박을 했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을 해야죠. 이제부터는. 그리고 이동훈 전 대변인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함께 싸워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